지금부터는 한 90여 장이 넘는 이 그림들을 또다시 분류해 볼 거예요. 남기는 그림과 찢어서 버리는 그림으로, 일단 이거는 남기는 그림이고요. 남기는 그림, 남기는 그림, 남기는 그림. 이거는 못 남기겠어요, 이거는. 그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, 그릴 당시에 고민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진행을 했겠죠? 그런데 뭔가 여운이 많이 안 느껴지면은 캔버스는 가차없이 갑니다. 상처받지 마십시오. 스트레스 푸는 시간입니다. 제 손으로 제가 그린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건 남기는 그림, 남기는 그림, 숨쉬는 기적. 이 그림은 흰둥이를 보내고 나서 그리운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찢어버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표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찢겠습니다. 이 그림도 긴가 민가 하면서 진행했던 그림이에요. 이 그림은 번진연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 네 번째? 다섯 번째 그림인가? 그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기겠습니다. 일단은 이 그림도 같은 이유에서 남기겠습니다. 이 그림은 어중간합니다. 코멘트 없는 그림은 진짜 그냥 고민 없이. 이 그림도 뭔가 표현이 좀 미련을 두면 안 돼. 이 그림 코멘트를 할 그럴 만한 그림이 아닌 것 같고, 이 그림 쌈채소 같아가지고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. 파인애플을 좋아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. 아휴, 미련 없어. 이 그림도 좀 뭔가 새로운 방식의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그렸던 그림인데, 아휴. 여러분,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그림에 너무 감정을 이입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행여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생각해주세요. 스트레스를 대신 풀어드립니다. 모든 게 그렇잖아요. 이렇게 공들여서 정말 하루가 뭡니까? 하루 이틀 뭐 한 3-4일 걸린 그림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찢어버리면 스트레스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잡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.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. 교실 안에 야크 이 영화는 추천합니다. 하지만 이 그림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. 아빠와 나의 시리즈, 뭐 아빠 시리즈, 아버지 시리즈 그런 걸로 그려봤던 그림인데 뭔가가 어색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드린 시간과 공, 그리고 샤프심, 마카, 아쉬워하지 않습니다. 이게 인생입니다. 이 그림도 우리 흰둥이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 우리 흰둥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만은 또렷이 기억을 하고 또 잊지 못할 겁니다. 그러나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요.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저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. 좋아요 수가 좀 많았던 그림이에요. 되게 예상 외였어요, 저희. 좀 뜻밖이었고, 왜냐면 저는 이 그림이 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못했거든요. 이번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음번에 그림은 사라지지만 유튜브 영상으로는 남아있으니까
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는 멘트하는 것도 상당히 어색해요.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영상 채널을 꾸려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 제 멘트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얼어있고 좀 딱딱한데 그 맛으로 보는 거죠. 아, 이것 봐라 되게 어색하네 뭐 그런 맛으로 보는 거겠죠?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가 걸려요. 이 남자아이 얼굴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팔뚝 패턴. 이 팔뚝 패턴을 겨우겨우 제가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좀 수습을 했던 그림인데 사실 자국이 남겨두기에는 좀 자국이 거슬려요.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기준인 거죠. 이렇게 두 그림을 두고 봤을 때 확실히 어떤 그림이 더 공을 들여서 그렸겠습니까? 이 그림이죠. 근데 이 그림은 남겨두고 이 그림은 찢습니다. 거슬리는 거를 두고 못 보겠어요.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타로카드 그림 같이 제가 이런 패턴 문양을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뭐 별, 행성, 달, 해, 다이아몬드. 그리고 좀 뭔가 조잡해 보여서 영혼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, 그림에? 스트레스 푸십시오. 직장에서 있었던 일, 여러분들. 저는 직장은 안 다니지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대신해서 풀어줬다고 생각하고 이 그림도 꼭 젖소무늬 같지 않나요? 왜 너무 어색해요. 지금 뺨을 맞대고 있는데 젖소무늬 같은 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은 그냥 좀 너무 어거지를 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. 말할 필요도 없고 이 그림이 이제 저의 첫 색연필 그림 그러니까 이 채널에 올리는 첫 색연필 그림이었는데 아, 상당히 고군분투한 그림이죠.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선별해야 될지.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의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사람 저마다의 그런 속도가 있고 그 속도마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다 그런 의미가 있다.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다. 그런 의미를 담은 그림이에요. 그런데 의미에 치중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.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좀 더 튼튼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렸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푸십시오.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. 띠로리 가장 최근의 그림이죠. 이거 일단 남기겠습니다. 마음 청소부. 이 그림은 진짜 그릴 때는 진짜 좋았는데 그리고 나니까 상당히 막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그림. 이거 진짜 고민된다. 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 그림이에요. 저 이 그림 그릴 때 상당히 진짜 고민을 하고 나름 괜찮다 싶었던 그림인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텅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, 이 그림이. 그러니까 이 그림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. 좀 약간 장님이 되나 봐요. 그림이 비추어보다 명상. 이 컴퓨터 그래픽 일러스트 작업이 굉장히 잘 빠져서 손그림으로 옮겨도 괜찮게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그렸던 그림인데 기대에 못 미쳤죠.
이거 참 열심히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도 이제 살면서 느끼시겠지만 시간과 공을 들인 거에 비해서 그 결과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아요.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볼만하다 한데 이 그림을 보다 보면 스토리텔링? 그런 걸 생각해보게 돼요. 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대리석 같은 날카로운 형태로 꽃나무를 그렸을까? 왜 그랬을까? 시작. 첫 번진연필 채널 영상입니다. 남겨두겠습니다.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해가 좀 잠깐만요. 이게 지워지는지 좀 보고 지워진다. 지워지네요. 네, 남기겠습니다. 이 그림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? 여기 이 창문 밖에 나무 너머로 훔쳐보고 있는 이 아이예요. 보이시나요?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하마터면 우울할 뻔했네 라는 그림이고요. 제가 일러스트 페어 할 당시에 어떤 분께서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고 그 배경화면으로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던 그림이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찢어버릴 수가 없는데 일단 미련을 갖지 않고 버리겠습니다. 어차피 원하셨던 그 분께는 이 배경화면 데이터를 드렸으니까. 이게 가장 최근작이죠? 최근 그림이죠? 사실 이 그림도 색상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.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남기겠습니다. 가장 최근에 그린 그림이라는 장점, 메리트로.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영문자 이 부분 얇은데 T보다 이게 굵어서 지워지는지 한번 수정이 가능한지. 수정은 가능한데 또 시간이 걸리겠구만요. 이 정도로 수정을 해봤습니다. T의 이 굵기랑 비슷하게 맞게 그려봤어요. 그러면은 이 그림은 수정이 됐으니까 살리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 그림을 제가 뺀 이유는 이 부분이요. 이 알파벳 이 부분이 좀 굵게 표현이 된 거예요. 다른 알파벳들과 달리 굵게 표현이 돼서 이거를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. 여기 배경색이 에메랄드 색으로 칠해버렸지. 그리고 여기 형태는 이미 이렇게 잡아놨지.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. 넝쿨을 이렇게 이자로 이렇게 이자를 막 가리려는 형태로 이렇게 넝쿨을 이렇게 막 이자 위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. 그게 그거예요.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했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가려지나요? 안 가려지죠? 이것만 빼면 정말 다 마음에 들거든요. 이 부분만 빼면 일단 남겨두고 나중에 이제 2차 작업을 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이 그림을 이용해서 그럴 때 이 그림은 괜찮을 것 같아서 남기겠습니다.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변진연필 잡지 표지 컨셉 일러스트 9월호 작업으로 그려본 그림이고요. 이 갈색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뺐습니다. 글자 표현은 잘 됐어요. 글자 표현은 잘 됐는데 계속 이 갈색 부분이 좀 걸려요. 아쉬운데 아쉬운 그림은 못 남겨두겠습니다. 다시 그리지 뭐. 다시 그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이 그림도 안녕. 안녕.
묘한 쾌감이 있어요. 집착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.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어차피 다시 그리면 되고,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저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.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의미가 되게 좋았어요. 너바나 열반 쌈사라 윤회 윤회 꽃이 그리고 활짝 핀 꽃 그리고 시든 꽃 이렇게 윤회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, 이제 뷰티풀 플라워라고 이제 엄청나게 공들여서 그렸는데,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왜 이쪽으로 뺐냐면 여기 이 붉은 부분이죠. 색상이 좀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. 와, 이 그림은 제가 정말 좋지 않은 마음을 담고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은 남해에 있는 오동도 여행을 다녀와서 그린 그림인데 뭔가 아쉬워요. 옛날에 학창시절에 탐구생활에서 그 종이죽으로 탈 같은 거 만들잖아요. 종이탈, 종이죽탈. 이쁜데요? 이렇게 색이 알록달록하게. 오. 이게 마카를 칠한 종이가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이 든 색지처럼 마카 색이 종이에 배어가지고 이렇게 알록달록한 종이죽이 됐어요. 요. 이쁜데요? 이뻐요. 이걸로 저는 마카 꽃을 만들 생각입니다. 종이죽. 재활용합니다. 여기에 밀가루풀을 조금 섞어서 좀 더 점성? 잘 뭉쳐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잘 뭉쳐져서 좀 더 보존 상태가 좋도록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재활용 마카꽃을 만들 수 있도록 밀가루풀을 섞어서 점성을 높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